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그 대한투자운용의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문제집하고 해설집 있는 거 아시고요. 문제집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집. 127페이지. 문제집이요. 아, 학습포인트 잠깐 보고 가려고요. 여기서 다섯 문제 출제되고요. 근데 그 해외 운영보다 조금 더 분량이 많으니까 그 해외 운영을 먼저 자기 걸로 만드시고 요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부동산 얘기도 나오는데 좀 관련된 게 있죠. 부동산 상품하고. 거기 밑에 내용 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1장이 대한 투자 이제 특징 보는 거고요. 크게 이제 다섯 가지죠. 대한 투자 자산 그러면 부동산, PEF, 헤지 펀드, 특별 자산 펀드, 이게 이제 그 상품 펀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파생 상품. 그러니까 각 그 파트마다 이제 한 문제씩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설집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예, 그리고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해설집의 예, 91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있는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자기 걸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시작할까요? 예. 제일 먼저 그 1번에서 그 대안 투자 상품의 이제 특징 이렇게 예, 가끔 여기 이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쉬운 얘기죠. 그럼 그 밑에 이제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통 투자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에서 나왔다. 대안 투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통 투자 자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다? 주식, 채권, 예,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라든지 ETF, 이런 거 다 주식에 투자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MMF. MMF는 채권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예, 전통 자산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대안 투자 자산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다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예, 위에 그 특징 그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중요한 것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투자 상품은 예, 2번. 예, 전통적인 투자 자산 대비 낮은 상관관계를 갖겠죠? 낮다. 그러니까 결합하면 분산 효과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네 번째 보시면 과거 성과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역사가 예, 길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많지 않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다섯 번째. 예, 차입, 공매도 사용, 파생 상품 활용. 이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면 외부에서 차입해서도, 예, 투자가 가능하고, 공매, 매수, 매도 병행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파생 상품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6번에, 예,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장외 거래가 많아요. 장외 거래가. 그래서, 예, 유동성은 높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떨어진다. 대신 8번, 높은 보수율. 예, 그래서 우리 PEF, 특히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성과 보수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보수율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부동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부동산. 우리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 2번은 뭐냐면, 그 이제 투자 분석하는 겁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분석해가지고, 예, 매입할 건지 말 건지 이제 의사결정 한다는 건데, 여러분,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일단 그 투자 분석할 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비율을 통해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게 1번의 비율. 사용한 이제 성과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건 이제 단순해요. 공식에 대입해서 이제 풀어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뭐다?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정교하게 하는 게 현금흐름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이제 매년 현금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종류 나누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비율 분석이냐, 현금흐름 예측이냐. 자,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비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는 거, 그러면 단위 면적당 가격, 우리 흔히 평당 얼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익 환원율. 여러분, 그 공식이 있죠? NOI를 갖다가 뭐로 나눈다? 매각 효과. 매입 효과가 아니고 주변 시세에 이제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지 그 매각 효과를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대차대조 표상에 이쪽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어떤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거기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 NOI라는 거 대표적으로. 그러면 예, 자산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거고 성과를. 요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고 요거하고도 이제 비교해 보는 거다. 그중에서 그 수익 환원율은 이제 총액 베이스로 보는 거예요. 매각 효과.
그래서 NOI 그러면 우리 기본소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Net Operation Income 그래서 그냥 순영업소득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비용을 뺀 거죠. 요거 이제 그 NOI 그냥 계산 문제 나면은 그냥 줍니다. 얼마라고 이렇게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돼요? 느낌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높으면은 이제 매입해야 되겠죠. 높을수록. 자, 페이지 넘겨서 세 번째. 에쿼티 배당률. 에쿼티 그러면 자본 아닙니까? 자본. 그래서 자변 측면에서 보는 건데 이거는 세전 현금흐름의 크기를 갖다가 세전. 예, 그것을 에쿼티. 자기 자본의 크기를 이제 나눈 값이다. 물론 이것도 높으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부담 능력 비율 또는 뭐 부채 상환 능력 비율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그건 이제 부채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NOI하고 매년 이제 그 부채 갚아야 되는 차입 상환액 그걸 이제 나눠서 보는 거다. 이거는 10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냥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 표현해요. 1보다 크면 좋은 거겠죠? 분자가 다 수익 개념이니까. 자, 지금 요 네 가지 나오면 이게 다 뭐다? 비율. 이제 분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거. 역시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순 현재 가치. 우리 그냥 영어로 NPV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Net Present Value. 그래서, 그건 뭐예요? 미래 이제 현금 흐름의 현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최초, 예, 에쿼티 투자에. 그럼 이제 투자금이 되는 거죠? 투자금. 그 차를 보는 겁니다. 이게 0보다 크면은 들어오는 게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수익성 지수는 이걸 분모 분자로 보는 거다. 분모 분자. 그래서 1보다 크다 작다. 미래 현금으로 현가. 그거 들어오는 돈이고, 에쿼티 투자액은 처음에 투자한 나간 돈이니까 1보다 크면 좋겠다. 여러분, 1, 2번의 차이점 뭐예요? 1번은 이렇게 차를 보면 실제 내 돈이 100억 투자한 건지 1000억 투자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양의 값이 나오면 좋은 거니까.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분모 분자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 이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를 계산해가지고 그게 최초 이제 에쿼티 투자에 최초 투자 금액과 일치되는 그 내부 수익률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우리 채권에 마치 만기 수익률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내부 수익률. 그건 1년짜리, 2년짜리 다 동일하게 보는 거고, 이제 조정된 내부 수익률은 뭐다? 재투자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다. 재투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부 수익률은, 1년 후, 2년 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 수익률은. 내부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재투자. 예, 1년 후에 들어오는 돈은 예, 투자 기간 동안에 재투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재투자 수익률, 이것까지 고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평균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균. 평균 개념. 그걸 뭐라고 부른다? 조정된. 그러니까 재투자 개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중간에 돈이 들어왔는데 투자 기간 동안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재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한 것보다 재투자 수익률은 하락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요 내부 수익률 IRR 이거하고 조정 내부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달라질 텐데 예, 이게 크게 나올 거다 이거예요. 이게 평균이니까 떨어지겠죠. 예, 평균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관계를 좀 여기서 응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추이도 보겠다는 거죠. 금리 추이를 보고 의사결정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다 현금흐름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미래 현금으로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흐름 예측에 근거했다. 자, 이제 요게 부동산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서 우리 대출, 빌려주는 거 있죠? 돈 빌려주는 거 시행사한테. 그게, 예, 프로젝트 금융이죠. PF라고 부르는 거. 예,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제 PF는요, 사업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이런 의미가 중요하죠.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입법.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가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줘갖고 분양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데 시행사 신용에 근거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아니고 PF는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업성을 보고 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그걸 보고 프로젝트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업자와 법적으로. 자, 요 PF에는 그런 주체들이 있죠, 여러분. 핵심이 시행사죠, 여러분. 시행사.
시행사는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허가가 나면 그때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PF 자금 사업을 하는 주체. 그래서 이제 이익 나면 제일 많이 가져가요. 예, 손실 보면 제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실제 건물, 건축을 담당하는 거죠. 건축이 아니고 건축. 건축 담당하는 주체는 시공사. 시공사는 여러분 건축도 담당하지만 또 뭐예요? 시행사 지급보증도 써준다는 거. 지급보증 필요하면.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더 덩치가 크죠? 시행사에 비해서. 에스크로 계좌라고 여기는 이제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말로 잘 번역 안 하는데요. 뭐, 제3의 위탁 계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계좌예요. 그래서 분양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에스크로 계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행사가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여기다 딱 넣어놓고 투자자 포함해서 전원 동의가 있을 때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에스크로 계좌 이렇게 부르고 이게 다 PF하고 관련되어 있다. 자, 알고 나면 간단하죠? 이게 이제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F 가보겠습니다. PF. 좀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 PF가 이제 뭐예요? Private Equity Fund. 그래서 이제 사모 뭐 주식 투자, 뭐 사모 투자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죠. PF는 이제 사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제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 형태죠, 여러분. 예,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무한회사, 이런 게 아니고 합자회사. 합자회사라는 건 무한 책임지는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PF는 이런 형태로 만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본사 할 때 복습하셨어요? 왜 그렇죠? 본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PF는 대량의 자금을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배력을 행사해서 좀 부실 기업을 정상화 시켜갖고 재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걸리고 또 대량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그러면 그 운영자가 대리인 역할만 하면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발생하니까 무한 책임을 줌으로써 그리고 자기도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본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자회사다. 우리 이게 3호죠, 여러분. PF는 3호다. 그러면 사원수가 이제 49인까지만 이제 투자 유치할 수 있다. 49인 이하. 3호 펀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유층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한 책임 사원이 투자하려면 법인도 이제 유한 책임 사원 될 수 있는데 20억. 개인 같은 경우는 1인당 10억. 굉장히 크다. 예, 우측에 가서 뭐 등기 등록 그거 넘어가고요. PF 사원. 2번 곡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무한 책임 사원을 GP라고 부르고, 유한 책임 사원을 LP,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무한 책임 사원의 이제 역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럼 여섯 가지 있는데, 역시 이제 핵심만 제가 추려드릴게요. 1번. 무한 책임 사원은 뭐 한다? PF 업무할 때 집행, 대표 행위를 한다. 대표 행위. 통상 이제 1인이죠? 금융투자회사가 이제 이 역할을 해요. 금융기관들이. 두 번째, 회사도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는 것. 회사도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상법에는 허용을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다 주식도 발행하기 때문에 은행도 일종의 금융투자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회사도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완화해 놨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을 봐볼까요? 또 뭘 완화해 놨다? 상법상 경업 금지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경업. 예,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업.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 하나의 예, 저 무한 책임 사원이 하나의 PF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상법상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이 여러 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업을 할 수 없는데 또는 겸업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죠. 자, LP를 봐볼까요? 이제 일반 투자자가 이제 LP가 되겠죠. 유한 책임 사원. 예, 1번은 아까 본 거고요. 최소 출자 금액이 이제 출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출자. 투자보다 합자에서 출자. 그리고 2번. 얘는 업무 집행 대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요걸 좀 봐두실 필요 있죠. 지분의 의결권 행사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맡기기만 해야지 예,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또 업무 집행 사원. 뭐 또 키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핵심 인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책임
차원 중에서 이제 정한다. 1인 또는 수인으로. 얘네들이 이제 핵심 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PF는 여러분 이제 명성이 중요해요. 누가 운영하냐, 이 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 업무 집행사원 또는 키맨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3번에 이제 PF 운영, 요게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PF 이제 운영 규제 또는 어떤 이제 규정이 되는데, 역시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볼게요. 몇 가지가 아니고 하여튼 쭉 보겠습니다. 재산 운영 방법.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1년에 50% 이상 투자해야 된다. 50%. 1번에 보면 얘는 단순히 주식을 사서 매매 차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10% 이상 다른 회사 발행 주식 총수 또는 뭐 출자 중에 10% 이상을 투자한다. 여러분이 10%라는 건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건 대부분 이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주식을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배력을, 어떤 회사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한 10%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나온 거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10% 미만이라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방법을 이제 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SOC죠. 하여튼 이런 데다가 예,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이거 50% 그냥 외울 때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이런 거 나눌 때도 절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이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다. 지배력 행사 목적 또는 SOC 같은 데 투자하는 거죠. 다음으로 자산 운용 제한. 예, 운영상 제한인데 1번 보겠습니다. PF는 이제 만약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그러면 역시 1년입니다. 대부분 1년인데 60%라고 돼 있죠. 여기는 60% 이상의 재산을 예,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 60%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증권펀드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형, 채권형 이런 거 나눌 때 우리 60%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네? 주식형이나 채, 그러니까 증권, 부동산 이거 나눌 때는 50%고 예, 증권펀드 중에서도 우리 색깔이 있잖아요.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 근데 이제 주식형 펀드 그러면 60% 이상을 이제 주식이나 주식 관련 파생상품 이런 데 투자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헷갈리면 그냥 외우세요. 50%, 60%.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혼돈되면 그냥 손톱에 적으세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60% 이렇게 하니까 50%, 60%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한 번 주식을 사면은 6개월 이상 지분 보유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뭐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3번 잠깐 봐볼까요, 여러분? 일시적 자금이 이제 부족할 때 10%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PF는 여러분 외부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규정상. 10%. 어쩔 수 없을 때 10%이네. 헤지펀드하고 다르죠, 여러분? 헤지펀드는 외부에서 많이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또 무슨 이제 운영 제한이 있어요? 4번. 요거 이제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 PF를 동원해가지고 계열사를 늘리려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악용하는 거.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인 PF 또는 예,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 책임사원인 PEF는, 그러니까 무한 책임사원 자체가 대기업 계열사다. 그러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때는 5년 내에 그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이제 5년 내에 이제 매각하도록 돼 있다. 매각 안 하면은 이걸 이제 계열사 이제 확장 수단으로 보겠다는 거죠. 토해내라 이거예요. 5번 넘어가고 6번 봐볼까요? 요거 이제 금산분리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PF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4%. 예, 우리 이제 기본이 지금 4%죠. 4% 이상을 취득할 때는 예, 금융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예, 이제 누군지 이런 걸 다 보고하게 돼 있다. 4% 넘지 않으면 상관없고요. 예, 금산분리. 3번에서 그 금산분리 다시 한번 나오죠. 그 1번하고 2번 구분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은행을 소유할 때입니다. PF 자금으로 이제 은행에 투자할 때, 은행 주식을 매입할 때요. 1번 보면 비금융 주력자가, 비금융 주력자는 산업자본 얘기하는 거죠? 산업자본이 PF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때, 무한 책임 사원. 그럼 얘가, 예, 이제 지배력도 행사하지만 의결권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밑에 보시면 무조건 은행 소유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산업자본이 PEF에 그냥 단순 투자 목적인 유한 책임 사원이다. 이때는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유한 책임 사원일 때는. 왜? 얘는 이제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예,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제 산업자본, 금융자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금융 주력자가 무한 책임 사원이 될 때는 이제 은행을 살 수가 없고 매입할 수가 없고 단순히 유한 책임 사원일 때는 투자할 수 있다. 자, 이제 5번에서는 역시 이제 PEF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분. PEF는 이제 크게 보면 그거죠, 여러분. 이제 부실 기업 같은 걸 인수해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해서 예, 정상화시켜서 재매각하거나 또는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이제 재매각하는 걸 바이아웃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표 보면은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간이.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고. 2번. 이건 이제 나온 적이 있죠, 여러분. PFO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좋냐,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인수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는 1번.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기업이 좋다, 이거예요. 많이 받는 것보다. 왜냐면 이게 장기로 이루어지니까 회수할 때쯤 돼가지고 경기가 이제 침체기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덜 받는. 두 번째, 안정된 성장,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그리고 예, 부실 기업이면 좋겠다. 건전한 기업에는 부실. 예, 그래서 인수해서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예,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서 기업가치 역시 상승. 지배구조 변경,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기업 부동산 매각도, 아, 매입도 할 수 있다. 주로 이제 주식을 매입하는 건데, 이제 필요하면 부동산 매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 내용은 버리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 PEF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로 가겠습니다. 헤지. 이런 거 표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펀드하고 헤지 펀드를 비교해 놨는데, 여기서 헤지 펀드 그 표를 보시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봐볼게요, 여러분. 헤지. 헤지 펀드는 역시 3호입니다, 여러분. PEF하고 똑같이. 예, 3호 펀드고, 그리고 투자자 자체도 똑같습니다. 거액. 개인 가정의 거액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 페이지 넘겨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익의 원천, 네, 수익의 원천의 헤지펀드는 펀드매니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PEF하고 유사합니다. 헤지펀드는 펀드매니저 능력이 중요하다. 잘 골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운영 전략을 필 때도 숏 등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매수만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롱숏을 다 병행한다는 거죠. 롱숏. 그리고 예, 보수 및 등 비용, 운영 보수, 역시 성과 보수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펀드 운영자도 펀드 참여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 환매도, 장기적 펀드 같은 경우 이제 환매도 인정한다. 예, 그 정도 특징 받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언급 안 한 거는요, 기본서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나쁠 거 없지만. 그래서 체크 잘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그냥 다 읽으세요. 예, 이번에 헤지 펀드 운영 전략의 개요. 요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헤지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위험에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매수 매도를 병행하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기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로 차익 거래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데. 그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는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거죠? 예, 위험을 수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비효율성에 근거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인데, 그 옆에 적으세요, 여러분. 거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차익 거래들은 위험이 있다, 없다? 위험이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무위험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전환사채 차익거래. 전환사채 차익거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롱하고 뭘 숏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익거래는 항상 고평가 저평가를 따져서 매수매도를 병행해야 되는데 전환사채를 매수, 그리고 그 발행회사 주식을 매도. 그래서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환사채가 발행될 때는 좀 싸게 발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사고 주식을 파는 겁니다. 팔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차익 거래. 요거 이제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채권은 단기채도 있고 장기채도 있다. 또 중기채도 있고, 그래서 단기채를 살 건지 장기채를 살 건지, 수익률 곡선 기울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낙타형 모양이냐 또 뭐 계곡 모양이냐 이렇게 또 버터플라이 이런 것들이 있죠. 중기채만 사든지 양쪽을 사든지 이제 그런 채권 차익 거래. 그 다음에 주식시장 중립형,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롱숏, 매수 매도 병행하는 거죠. 그냥 영어를 쓰면 우리 교재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거, 성과가 높게 나오는 걸 매수하고 언더퍼폼하는 거를 매도. 예, 이런 식으로 롱숏 하는 거. 예, 여러분 이런 말 나오면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차익거래가 되겠어요. 차익거래 전략에 속하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이거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 의존형. 우리 교재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영어로 하면 이벤트 드리븐이기 때문에 상황에 의존된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기업 상황에 영향이 큰 사건을 예측해서 역시 매수 매도하는 건데, 1번 단순히 채권 차익 거래가 아니고 부실 채권에 투자한다 이거죠. 부실 채권. 그러니까 부실 채권. 지금 좀 비유 들기가 좀 그렇지만 동양. 미안해. 동양은 저하고 가족 같아. 동양증권에 강의를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뚝 끊겼어. 근데 하여튼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런 거 이제 정상화될 걸 이제 그 리스크에 배팅하는 거죠. 예,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거 위험을 수반하죠. 그 다음에 합병 차익 거래는 여러분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상환 의존형이라고 불러요. 위험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매수 매도합니까, 여러분? 인수기업하고 피인수기업이 있으면 통상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으니까 걔를 매수하고 인수기업의 주가를 매도하는 겁니다. 인수기업 주식을 매도하고 피인수기업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니까 뭘 매수, 뭘 매도하냐. 이거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차익거래란 말이 붙었지만 위험을 수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에 배팅하는 거, 시장 방향성에 근거하는 전략들인데 이것도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죠? 방향에 배팅하는 거니까. 그 종류들을 보시면 주식의 롱숏. 아까는 시장 중립형이라는, 중립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롱숏 하지만 그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비중을 달리하겠다 이거예요. 상승장의 무게를 넣으면 롱을 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숏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비율을 똑같이 하지 않고 달리하는 거. 그 다음에 글로벌 마크로, 이머징 마켓, 선물, 섹터 헤지, 그 다음에 매도 전문, 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펀드. 이런 것들은 다 방향성 전략에 들어가고요. 4번에 또 뭐, 펀드 오브 펀드 이런 것도 있대요. 헤지 펀드는.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뭐냐면, 이제 그, 헤지 펀드는 주로 차익 거래 전략을 많이 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M&A 합병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은 우리 문제를 통해서 전환 사채 이런 건 이제 문제 통해서 볼 거고요. 네, 우측에 보시면 이제 채권 차익 거래 있습니다. 채권. 채권 차익 거래. 이론적으로 무위험이라고 보는 거죠. 1번에 이제 그 일드 커브 그러면 이제 수익률 곡선이죠. 수익률 곡선을 이용한 차익 거래는 1, 2가 반대 개념이고요. 3번에 이제 버터플라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플랫트너는 뭐예요? 완만해질 걸로 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예, 스티프너는 급경사 될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단기채를 살 거냐, 장기채를 살 거냐. 이게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시장이 정상이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예상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된다? 지금 완만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나온 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그러면 여러분, 요게 노란 걸로 가는 거니까 얘 올라가고 얘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수익률 곡선 형태가. 그러면 채권은 여러분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요 단기채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 올라가니까 떨어진다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장기채는 수익률 떨어지는 만큼 올라간다라고 보겠다. 그러면 요거를 미리 매, 도. 이걸 미리 매, 수. 이렇게 포지션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를 매수하는 것을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여요. 뭐라고요? 플래트너 전략이라고. 여러분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평평해지면 만기가 짧은 채권 매도, 만기가 긴 채권 매수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평해지면 거기다가 예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시험은 이렇게 하면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평평해졌으니까 그럼 앞으로 급경사될 거라고 보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명확하게 줄 테니까 이거는 지금 예상이 근거한 거다. 평평해질 걸로 예상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프너는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급경사될 걸로 예상한다면 그러면 이거 스스로 그려보세요. 더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장기 수익률이 더 올라가니까 계산하면 안 되겠죠? 단기채를 사놔야 되겠다. 그걸 갖다가 스티프너 전략이라고 이제 급경사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터플라이는 단기, 중기, 장기를 다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역시 이렇게 수익률에서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낙타 등처럼 생겼다 그래서 낙타 등 형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거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해야 되는데 가운데만.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걸로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수익률 떨어지는 게 오니까 중기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양 날개는 버리고 중기채만 사놓는 거. 이걸 갖다가 낙타 등 형태라고 이렇게 부르고 반대가 계곡형이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왜곡됐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걸 사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하고 장기. 양 날개를 사는 거. 버터플라이로 불러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수익률 곡선이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속성에 기인한 거다. 그러니까 상승에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낙타 등의 형태면 그러니까 낙타 등 그럼 이걸 떠올리세요. 이렇게 낙타 등. 그러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통 채권을 매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몸통 채권. 그럼 얘가 떨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계곡 모양을 띄고 있으면 계곡은 이제 이 그림.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럼 몸통을 사면 안 되겠죠? 매도하고 날개를 사야 되겠다. 플래트너 설명한 겁니다. 플래트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게 혹시 이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요거 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노란 쪽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더 올라가니까 얘는 수익률 올라가니까 평평해지는 게 이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우리 기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자체는 예상에 근거하는 거고 여기 이름 붙일 때는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요 현상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예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입니다. 반대. 힘들죠. 다시 플래트너하고 스티프너는 예상에 근거하는 거고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는 거고 이 낙타형 버터플라이에서 낙타형 계곡형은 현재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예상을 어떻게 한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냐? 교재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본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명확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기본서대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거 질문하신 거죠? 예. 잘했죠? 예. 요걸 갖다 뭐라 그래요? 수익률 곡선을 이용하자. 그럼 이렇게만 하면 이거 위험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마켓 스프레드 트레이딩. 이거 그냥 영어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인터마켓 그럼 그냥 시장 간 스프레드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시장 간. 시장 간 스프레드. 그럼 이건 뭐냐면 채권을 이용하는데 이종 통화 간 수익률 곡선을 이용하는 차이 거래죠. 화폐가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를 매수해 놓고 동일한 만기지만 다른 국가 국고채를 매도하는 거. 역시 매수 매도를 병행하는 건데 차이 거래는 한 나라 화폐, 한 화폐의 채권을 매수했다 그러면 다른 화폐 채권을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만기가 다른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화폐가 다른 걸 이용해. 인터마켓 스프레드 이렇게 이제 부른대요. 다음에 캐리 트레이드. 이거 이제 그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캐리라는 건 뭐예요? 저금리 화폐를 빌려다가 고금리 통화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쉬워요.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해 갖고 높은 금리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뭐 엔 캐리, 달러 캐리. 그다음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트레이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핵심이죠. 물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물가연동 채권을 매수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물가연동 채권은 물가 올라간 건 더 주는 거거든요. 기본금리에다가 이제 더 주니까. 그래서 이제 동일한 만기 국고채는 이제 매도하는 게 좋다. 일반적인 국고채는 고정금리 채권이기 때문에 더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하고. 반면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럼 물가가 하락하는 거니까 물가연동 채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매도하고, 일반적인 이제 국고채를 매수한다. 이렇게 갈아타는 거다.
네, 그 용어 중심으로 이런 걸 뭐라고 이름 붙이냐 이렇게 용어 중심으로 받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8번은 상품, 특별자산펀드, 특별자산펀드. 주로 이제 그 원자재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품 시장 얘기할 때 파생 상품에도 나오지만 현 선물 비교해갖고 콘탱고다, 백워데이션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상품 시장은 매수 엣지를 많이 하냐, 선물을 이용해서 매수를 많이 하냐, 매도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콘탱고, 백워데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콘탱고 그러면 어떻게 형성돼 있다는 거다? 현물이 비싸다, 선물이 비싸다, 선물이. 그럼 선물 중에서도 근월물이 비싸다, 원월물이 비싸다, 원월물이.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원월물이 왜 비싸고 미래 가격이 더 비싸냐? 이거 매수 엣지를 많이 해서 그래요, 매도 엣지를 많이 해서 그래요? 해지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사니까 그렇죠. 매수 해지는 선물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수급에 의해서 많이 사니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콘탱고 마켓,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콘탱고 시장에서는 해저들은 순매도보다는 순매수 포지션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매수 해지를 많이 하는 거죠. 올라갈 거에 대해서. 이럴 때 발생하는 현상. 두 번째, 콘탱고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뒷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만기에 따른 선물 가격.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근월물이라고 봐야 되고 이쪽이 원월물 가격이니까 원월물이 더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우상향한다. 선물 가격 곡선은 우상향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선물 계약이 더 많은 가격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더 높은 선물 가격 프리미엄을 요구함에 따라서, 핵심은 그거죠. 콘텐츠 시장에서는 단기 선물 계약보다 예, 장기 가격이 더 높다는 겁니다. 단기보다 원월물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품 선물 시장은 예, 대부분 기간 동안 백워데이션을 보여줌으로써, 백워데이션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특히 원유 시장은 70%가, 시장의 70%가 대부분 백워데이션 상태로 거래된대요.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지금하고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원유가 특히 백워데이션 상태로 거래되냐면요, 백워데이션이라는 걸 만드니까 선물이 오히려 싸다는 거죠. 지금 비싸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원유는 아시는 것처럼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원유국에서 이게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급량을 축소시켜가지고 가격을 올릴 막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이걸 반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팔면 손해 아닙니까? 지금 파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그 공급 늘리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백워데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는 거예요. 자, 4번이 중요한데 여러분, 콘탱고 시장에선 예, 네가티브 롤릴드가 나타납니다. 롤릴드가 보유기간 수익률이에요. 보유기간 수익률. 여러분, 상품 투자는요 현물보다 선물에 주로 많이 투자하죠. 왜냐면 상품 자체, 현물에 투자하다 보면 보관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선물 계약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선물에 투자했다 그러면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니까 매수.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살 때 요걸 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거 기다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아야 되니까 네가티브다 이거예요. 롤릴드가, 보유기간 수익률이 음액 값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콘탱고 마켓에서는 선물에 투자할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보유기간 수익률을 롤릴드라고 부릅니다. 그게 음액값을 갖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비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처분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분, 콘탱고 마켓만 나와 있으니까 백워데이션 마켓에서는 뒤집으면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 버리면. 자, 다음으로 이제 9번, 10번 두 개를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신용 파생 상품이 되겠어요, 여러분. 신용 파생 상품도 대안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죠. 신용 위험을 이제 계약 맺는 겁니다. 마치 보험 두는 거하고 똑같죠. 그 종류들 보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CDS가 있죠, 여러분. CDS는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신용 부도 수합 아니겠어요?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요, 보장 매입자라고 부르는 주체.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은행이 이런 계약을 많이 맺는데요. 준거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준거 자산이 뭐예요? 채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 그럼 이제 채권 부도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신용 위험. 그래서 이게 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관계가 깨지니까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신용 위험만 보험 드는 겁니다. 우측에 보험회사를 보장 매도자라고 부릅니다. 보험 상품 팔았다. 보장 매도자.
그러면 뭐 어떻게 흘러가요? 프리미엄을 주죠. CDS 프리미엄이 매입자가 이제 매도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 준거 자산이 부도가 났을 때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보장 매도자가. 예, 고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계약을 CD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정 프리미엄을 이전하고 보장을 받아놓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거기 조사가 빠졌는데 자, CDS에서 보장 매입자는 이런 계약을 통해서 무슨 효과를 낼 수 있다? 고객사 우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장 매도자는 뭐가 좋다? 수익률 제고. 이거 부도만 안 나면 프리미엄 수입이 되니까. 그리고 신용 위험 노출을 다변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신용파생상품이 지금 대안투자 자산 운영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 운영한다는 겁니다. 보장 매도자로 들어가서 자금을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TRS를 보겠습니다. TRS. TRS는 토탈 리턴 수합이죠. 총 수익률 수합.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이쪽 똑같아요. 준거자산,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에서 이제 부도가 염려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계약을 맺는데 이건 총 수익이란 말이 있죠. 전부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일정 보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준거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든 자본손익 모두 다 넣어주겠다. 너 가져가라.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거기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대신 부도 남은 책임지고 또 별도의 약정 수익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체를 뭐라고 부른다? 보장 매입자. 요 준거자산 위험을 떠넘기는 주체를 갖다가 총수익을 넘겨준다고 해서 매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쪽 받는 쪽을 총수익 매입자. 그러니까 왼쪽에 총수익 매도자가 보장 매입자예요, 여러분. 총수익 매입자가 보장 매도자가 되는 거예요. 총수익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달라요? CDS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지만 이 총수익 매도자 입장에서 이 준거자산을 매각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매각한 거. 실질은 넘어가지 않지만 소유권. 그리고 이쪽은 이걸 간접 주인이 된 겁니다. 이 채권에 간접 투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게 TRS예요. 그래서 우측에 동그라미 1번. 총수익 매도자는 그 그림에서 넘겨주는 주체죠. 위험을 넘기려는. 그럼 신용위험, 시장위험 모두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위험을 다 넘겨주는 거니까. 여러분 CDS는 신용위험만 이전하는 계약인데요. 이거는 시장위험까지 다 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관계는 그대로 또 유지할 수 있어요.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다 이런 계약들은. 그리고 총수익 매입자는 자산 매입과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대출 자산에 이제 대출 채권 자산에 투자한 효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투자한 주인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옵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지만 스프레드도 변하죠, 여러분. CDS 프리미엄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배팅하는 계약이다 이거예요.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그냥 신용 스프레드에 따라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 계약 맺는 거죠. 그럼 얘는 이 준거자산 자체를 몽땅 책임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스프레드 변화 추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니까 위험이 작은 겁니다. 다음에 바스켓 디폴트 수합. 바스켓. 그건 뭐냐면 거기 그 왼쪽 그림에서 준거자산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결합해서 하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 때 우리 패키지로 하면 좀 할인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데서 나온 이제 묶음으로 계약 맺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스켓이란 말이 들어가면 준거자산이 한 개 이상인 CDS. 한 개는 좀 그렇죠. 두 개 이상. 근데 기본서도 한 개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보장 매입자는 예, 할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프리미엄 좀 줄일 수 있고 보장 매도자는 더 높은 한 번에 여러 개 받으니까 받을 수 있고 뭐 손실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LN이라는 게 있죠. CLN은 여러분 이제 채권이죠. 신용연계 채권. 아, 요건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CDS에서. 여러분 왼쪽에 그 CDS 그림 봐봐요. 보장 매입자가 준거자산 신용위험을 이전한 거예요. 뭘 주고? 프리미엄 주고. 그러면 이 보장 매도자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그게 얘 싫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보장 매도자가 자기가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도. 그래서 우측에 투자자가 있는 겁니다. CLN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해갖고 투자자한테 이 CDS 프리미엄을 다 주는 겁니다. 다 너 가져가라. 대신 이 채권산 투자자가 책임지게끔 이렇게 전가하는 방식. 한 번 더 전가하는 거죠. 그럴 때 발행하는 걸 CLN이라 불러요. 자, 내용은 많지 않잖아요. 1번. 자, 보장 매입자는
항상 그 CDS 그림에서 이렇게 참조하세요. CLN 발행자에게 신용위험을 전가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CLN 발행자가 신용위험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한 번 더 나가야 되죠. 그러면 CLN 또 CLN 발행자는 CLN 투자자, 이게 채권이니까 채권을 산 투자자한테 또 위험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 말이 나와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 금융기관은 갖고 있는 자산의 신용위험을 넘겼고, 그러면 걔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또 그걸 다 자기 신용에다 그거를 묶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또 전가시키는 거. 예, 그런 걸 CLN이라 보고, 2번 CLN 발행자는 주로 서류상 인사다 이거예요. SPC가 특수목적회사 서류상.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거 실체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어요. CLN 발행할 때 발행자가 실체 회사면은 이게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근데 발행자가 파산하면 원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산 위험도 않고 발행자 신용위험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서류상의 회사를 세우면 발행자 신용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발행할 때, CLN 발행할 때 발행자가 서류상의 회사예요. 다음에 합성 CDO. 여러분, 우리 CDO, CLO, CA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기초자산이 뭐라는 거예요? 담보부증권인데 대부채. 그러면 대출이라든지 회사채 이런 부채를 다 묶어갖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합성자가 들어가야 이게 신용파생상품이 되겠어요. 단순히 그냥 CDO로 완전히 매각하는 건데 갖고 있는 자산은 이건 중요한 말이 뭐다? 신세틱이란 말이 들어가면 1번부터 봐보죠. 그냥 CDO 그러면 부채 포트폴리오 구성된 증거자산의 현금흐름이 담보되는 여러 개 트렌치로 구성되는 이제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는데 묶어가지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자산 보유자한테서 자산이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럼 고객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성 CDO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증거자산을 양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CDS를 응용해가지고 신용위험만 그냥 계약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자가 들어가면 뭐다? 증거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전하지 않고 신용위험만 이전한 거고 이게 이제 파생상품이 되겠다. 신용파생상품. 그래서 3번에 합성자 들어가면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제 이전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신용지수. 우리 주가지수 있는 것처럼 신용지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있대요. 다음에 마지막 10번. 이 중에서 이제 CDO 하나 봐볼게요, 여러분. CDO. 부채 담보부증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부채 담보부증권. 여러분, CDO든 CLO든 뭐 CBO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로 CBO, CLO를 묶어서 CDO를 많이 발행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발행할 때 등급을 나눈다 그랬죠? 거기 등급이 예, 시니어. 이제 위험이 없는 거고, 없거나 아주 작은 거고, 메자닝이 중간이고, 에쿼티가 제일 위험이 큰 등급.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신용위험 전가, 규제자본 감소, 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하면 된다. 제일 먼저 위험이 발생하는 게 뭐겠어요? 에쿼티. 페이지 넘겨서. 표가 하나 있죠? 여러분, CDO하고 신세틱하고 또 비교해 놓지 않았습니까? 신세틱이란 말이 들어가면 핵심이 뭐다? 몇 가지만 보죠. 자산이 이전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일반 CDO는 대출 채권 자산을 떨어뜨리는 거지만 이쪽은 자산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CDS, 신용위험만 매각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산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CDS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 자체에 CDO는 떨어뜨린다, 부회. 근데 이쪽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매각 대금도 CDO는 자산을 완전히 매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고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고객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세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재계서열 뭐 한 2위 정도 되는 H 계열사에서 캐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우리은행에다가 여러분 그 예금을 많이 해놨는데 현금을 우리은행이 대신 그 그룹 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그 채권을 팔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그럼 영향받겠죠 여러분. 은행이 많이 갖고 있는 걸 팔겠다 그러면 그 발행자 입장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게 시장에 매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계열사에서 예금해 놓은 거 1조 이상 돈을 빼겠다. 그 고객관계 깨진다 이거예요. 쉽게 팔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신용위험은 그냥 보험 드는 겁니다. 팔지 않고. CDO 발행할 때 또 발행 목적에 따라서 아비트리지. 아비트리지는 차익 거래 목적이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비트리지는 단순히 CDO를 발행하는데 차익. 그러니까 여기 원 기초자산에 들어오는 건 5%인데 발행할 때 4%만 주기로 하고 발행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5% 받아서 4% 넘겨주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예,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건전성 목적으로 하면 뭐 밸런스 시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CDO 투자할 때 아까 이제 봤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펀드 자금은 주로 보장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요걸 사야 되니까. 그럴 때 등급, 에쿼티 등급, 메자닌 등급, 시니어 등급, 슈퍼 시니어 이런 등급이 있다 이거예요. 에쿼티는 레버리지가 크죠. 제일 위험이 커요. 대신 이제 수익률도 높은 거예요. 구조조체가. 슈퍼 시니어는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시니어는 위험이 없어요. 그냥 일반 채권하고 똑같은 등급인데 이 시니어 자체도 위험이 있으면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정말 위험이 없는 등급, 최상위 등급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슈퍼 시니어. 예, 거기까지 5번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내용을 정리했고 쉬었다가 문제 풀이할게요. 미리 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요 문제 1시간에 풀고요. 1시간은 저 주식운용을 미리 좀 나가려고 그래요. 그 주말에 하는데 좀 시간이 빡빡하니까 미리 할게요.